말해. 소희 씨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강제 그놈 시켜서 또 무슨 못된 짓을 했어? 내가 경고했죠. 날 무시하면 큰 거 다친다고. 당신이 은재 죽인 것처럼 나도 민세를 죽일 수 있다고. 너 소희 씨 어디 있어? 강제 그놈 말이 양수리 별장이라는데 거기가 어디야? 얼른 대답해. 얼른 대답하란 말이야! 어? 내가 그걸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민소희가 걱정되면 직접 찾아 나서면 되겠네. 설마... 너 설마 그 여자 죽이기라도 한 거야? 아니지. 만약에 그 여자 솜털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민소희가 그렇게 되네요? 솜털까지 아까울 만큼 그 여자 사랑하냐고요. 아... 그러니 더 궁금해지는걸? 그 여자 영원히 잃었을 때 당신 표정이 어떨지? 입 다치지 못해! 너 한마디로 더 하면 나 가만히 안 둔다!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가지 마요. 지금 나가면 나 더 무서운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맘대로 해! 우리 정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야, 이 양아치 놈아, 아직도 이 정도로밖에 못 사냐? 평생 시내리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놈이 쪽팔리지도 않아? 너 소희 씨 어디 있어? 어? 좀 못 나? 그러는 너는 우리 은재 내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질이야? 아직도 내 마누라한테 관심 있냐? 그래서 나한테 버림받고 개털대니까 가슴이 아파서 도와준 거야? 그러면 내가 버릴 테니까 네가 주워다 써. 그러면 되겠네. 뭐야? 너 입 돌아가기 전에 그 입 닥치지 못해? 겨우 그깟 사랑하려고 우리 은재 눈에서 피눈물 빼간 거야? 차라리 너한테는 잘 됐잖아. 시내리 결혼 깨지고 혼자 되기를 눈 빠지게 기다린 모양인데 하늘도 네 순정에 감동을 했나 보다. 조만간 이혼녀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재활용해. 쓰레기 같은 놈. 교민씨! 도대체 뭐라고 짓거렸는데 교민씨까지 알게 된 거야? 내가 조심하라고 말했어 안 했어? 괜한 트집 잡지 말고 빨리 은재 얘기나 해. 은재 죽던 날 네가 본 게 뭐야? 우리 은재 누가 죽였어? 일은 이따위로 해놓고 대가를 바란단 말이야? 오빠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 몰라? 구두발로 채기 전에 당장 꺼져! 야! 야! 야, 음료로 시내리! 시키는 대로 다 해놨더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개뼈다와 같은 짓이야! 빨리 문 안 열어! 야! 시내리! 문 열어! 야! 소희씨, 내 맘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날 사랑한다는 말도, 모든 걸 포기하고 나한테 오겠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건우씨, 어딨어요? 나 놔두고 가버린 거 아니죠? 너무 춥고 무서워요. 제발 좀 와줘요. 나 여기 있어요. 아이고 참. 아, 왜 이렇게 안 와?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왔어? 어떻게 됐어? 우리 은재 어떻게 죽은 거래? 어? 아, 얼른 대답 좀 해봐. 엄마 아주 숨 넘어가겠다. 아, 너 왜 이래? 아, 설마 애리가 또 장난친 거야? 죄송해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창피해서 죽겠으니까. 그럼 뭐야? 그 잔망설은 년한테 우리가 또 당한 거야? 그래?
아이고 세상 이렇게 나쁜 년을 봤나. 내가 미친놈이에요. 교빈이 그 자식이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그 여자를 좀 손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은재 얘기 들을 욕심에. 아니, 아 그래서 뭐야? 정서방 바람난 여자 데려다가 패죽이라도 한 거야? 이거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랬어? 어? 정서방 그놈이 바람이 나든 태풍이 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애리년 뒤치다꺼리를 해. 아니 네가 애리년 기둥 서방이라도 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괴로워서 죽겠으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교빈 씨 지금 어디예요? 내 메시지 듣는 즉시 당장 돌아와요. 안 그럼 이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 테니까. 소희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면 대답 좀 해봐요. 예? 소희씨 나예요. 여기 없어요? 소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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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요. 소희씨 소희씨 미안해요. 집사람이 꾸민 짓인가 봐요. 구강재라고 집사람 하수인이 있는데 그놈이랑 같이 자고 소희씨를 창고에 가둔 거예요. 이러다가 얼어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주 오싹해요. 아니 강제 그놈은 소희 씨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런 짓을 했는지 나 에이 죽일놈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가요. 내가 금방 데려다 줄게요. 오늘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그래요. 잘 자요. 전화할게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을 수가 있어요? 대답해요.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내 사랑이 당신한테 그렇게 하찮은 거였어요? 뭐라고 변명 좀 해보라고요! 이게 나예요. 아직까지 몰랐어요? 난 사랑 따위에 목숨 걸 만큼 그런 순수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날 사랑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단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나한텐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면 미안해요. 피곤해서 그만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된 거야? 핸드폰도 꺼져 있고 이 시간까지 어디 있다 오는 거야? 죄송해요. 정 사장이랑 같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정 사장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야? 네. 전화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저 때문에 아직까지 못 주무신 거예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 들어가 볼게요. 누구래 소희야? 어디 아파? 감기 기운 있나 봐요.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어우 세상에 머리가 불덩이잖아. 야 안 되겠다. 얼른 응급실에 갔다 와야겠다. 이러다 큰일 나. 저 엄마 부탁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이야말로 건우 씨 마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건우 씨가 저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움이 컸을 때 그때 떠나고 싶어요. 소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기어이 엄마한테 저버리고 정수장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오늘 신혜리가 강제 오빠를 시켜서 절 양수리 창고에 가둬놨어요. 뭐라고? 날 괴롭히는데 우리 오빠를 이용했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신혜리라는 인간 비털털이로 가장 비참하게 쫓겨나게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용서라는 말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정 사장이랑 같이 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창고에 혼자 같이 있었단 말이야? 네. 엄마, 건우 씨한테 안 말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부탁드릴게요.